예, 이어서 우리 주인태 회장님의 환영 인사와 함께 오늘 말씀을 주실 양창식 회장님을 소개 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경희국의 종갓집이죠. 천복궁 재단을 섬기는 모든 공직자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오늘 특별 예배를 정말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 그리고 선악 평화상, 그리고 모든 1년에 월드 서밋 2022의 대승리의 기적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께 먼저 크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적은 이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혼자만이 될 일은 아니죠. 상대 기준을 맺어서 지상에서 인간 책임 분담이 반드시 따라야만 됩니다.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을 위해서 오랜 기간 정성 들여 주시고 우리 식구님들 한분한 분이 천일국행 4.3 희망버스 한대 이상씩을 운행해 주신 결과 이번에 참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이런 열망이 이제 하늘에 상달되어져 가지고 MBC 내에서 생중계로 참 방송을 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후배 그리고 동료 식구님들, 기적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서로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이 귀한 예배가 이 승리의 보고를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오늘 승리 보고 대회 예배를 평화 누리의 이름으로 오늘 하게 됩니다. 특별히 천복궁 재단은 우리 양창식 중남미 천일국의 국회 의장이시죠. 천의원 원장님을 모시고 특별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일국의 정사, 결과적인 역사는 조금 전에 PCTV를 통해서 전국에 동일하게 오늘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역사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비하인드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루어졌는가? 세계 각 현장에서 정말 피를 말리는 전쟁이었죠. 가인권의 그 지도자 한분한분 모시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내용을 가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참 전쟁 속에서의 그 승리의 결과를 오늘 양창식 의장님을 모시고 직접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창식 회장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당회장으로서, 그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인 앞또 한국 회장으로서 심호하셨던 곳이기에 많이 그리워하는 우리 식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일정, 돌아가실 또 일정이 많이 계세요. 미션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번 성일 예배 평화누리재단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다시 또 임지를 향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간곡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주 바쁜 이 시간에 이렇게 일정을 참 연기해 주셔가지고 참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창식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의 그 귀한 참 승리의 결과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